네, 계속해서 좋은 곡들을 써나가는 쪽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. 올해는 특별히 투어를 또 기획하고 있고요. 아시아 투어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또 무대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순간은 없었고요. 자연스럽게 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음악을 시작하고 그 후로 계속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를 계속 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음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계기라거나 그런 순간이라기보다는 모든 상황들이 계속 앞으로 계속 할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. 맨 처음 배운 거는 피아노였었고요. 피아노 학원에서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그냥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많고요.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악을 해오면서 들었던 음악들, 그리고 들었던 모든 음악들의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 제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. 네. 맨 처음에 샀던 게 고등학교 때 한창 재즈 음악을 좋아하고 연주도 많이 했었고, 그때쯤에 샀던 앨범이 있는데, 4Play라는 재즈 그룹이 있어요. 그 그룹의 어떻게 얘기하지? 잠시만요. 이거 검색해 보겠습니다. 네. 엘릭서라는 네, 엘릭서. 엘릭서라는 앨범이었네요. 네. 이 앨범이 제가 처음에 샀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데뷔가 여러 번이긴 했었었는데, 일단은 밴드 할 때가 이제 처음 앨범이 나왔을 때니까 그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때는 일단 제가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던 음악과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했던 음악들이 사람들에게 CD와 음원으로서 전달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뭔가 작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. 한곡한 곡을 떠나서 그런 발매에 대한 거, 앨범의 구성과 EP의 구성, 아무리 곡수가 적다고 하건 그 줄거리를 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됐던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그때는 뭐 저도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발매됐던 거기 때문에 군입대를 하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일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전달받는 그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,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구나라는 거에 좀 놀라워했던 것 같아요. 그 곡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 잘 몰랐었고, 그리고 좋은 곡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곡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지라는 곡은 80년대 음악에서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. 그때 시대 음악들을 제가 많이 듣기도 했고 많이 좋아하기도 했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어 놓은 음악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향수를 많이 느낄 수 있는. 그래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시절에서 느낀 것 같은 그런 질감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가사 또한 저희 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작사가분들 통해서 굉장히 좋은 스윗한 스토리를 담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앨범 아트웍을 구상하면서 아이메시지가 소재가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디벨롭이 된 형태인 것 같아요. 컴퓨터 화면에서 시작은 하지만 거기서 현실 세계로 나왔다가
또 그 더 넓은 그 세트장 바깥에 펼쳐진 공간으로 나왔다가 또 그마저도 컴퓨터 화면 아니었던 그런 반전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. 어떤 부분에서 독특하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흔한 그냥 인디안 무비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. 네, 계속해서 좋은 곡들을 써나가는 쪽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. 올해는 특별히 투어를 또 기획하고 있고요. 아시아 투어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또 무대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계속 좋은 곡 작업해서 완성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. 좋은 기회가 허락된다면 더 좋은 곡들 들고 많은 분들에게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이전에도 보내주셨고 요즘에도 많이들 들어주시고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조만간 올해 가능하다면 꼭 찾아뵙고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음악으로 보내주시는 성원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